자, 2020년도 8월 25일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벌써 새벽 5시 36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금 뭐 정신없이 주무실 텐데요. 저는 새벽 3시에 깨어나서 새벽 3시서부터 여러분들보다 빨리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자, 돈 버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아무리 많이 잡아야 4시간 이상 잠을 안 잡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하늘을 보는 자가 세상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 높이 오른 새가 멀리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입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세월이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는요, 엄청난 이 거대한 흐름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왜 미국에서부터 이 거대한 흐름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이미 수많은 빈민국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망을 한 나라들도 수도 없이 많죠.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탈리아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아이고, 제가 지금 잠시 헷갈리네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와서 돌을 깨고 화염병을 던지고 정권 물러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친다고 그런 세상이 왔고 그런 나라로 전락이 됐는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요의준비 땅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툭 던져서 나라가 통째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거대한 흐름, 역사적으로 움직여지는, 만들어지는, 계획된, 기획된 패권 싸움으로 대한민국도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휘몰아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으로 접어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려 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못 들면 섭섭할 정도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금융 전문가 박문환 씨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스크래치를 해가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짜리 명품 소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요, 싸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원래는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금매로 나온 겁니다.
고기 기가 막히죠? 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이 뒤에 거가 이 앞에 게 워낙 크니까 이 뒤에 게 지금 적게 보이죠?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요 사나 뭐 하나가. 그러니 뭐 이건 뭐 얘기할 거 없죠. 자, 이 소나무가요. 앞으로 10년이 지난다 그러면 이게 4억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무 이 밑에 이 나무 굵기를 보세요. 이 목대를 보시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반이 조금 넘어요. 한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래서 10년이 되면은요. 이게 지금 금매로 지금 1억 5천에 나온 건데 이게 시세가 2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거 10배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급락을 하는 급속도로 몇년 사이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오게 될때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강남에, 음마 아파트, 흔한 말로, 뭐, 트리마제,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지금 살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지금, 1억 5천 주고 이 나무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1억 5천만 원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은요, 재산이 10억 5천이 갖고 있어도 이거 때려 죽어도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사요. 1억 5천만 원, 내 주택에 단 하나의 소품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을 1억 5천 주고 살려고 그러면은요, 재산이 최소한 1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백분지 1을 쪼개서 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나를 대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큰 부자야라는 것을 매일 동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성북동이면 성북동 도로가 옆에 담벼락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울타리, 내 울타리 안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게 울타리 경계면 이거를 도로가로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5m, 뭐 7m, 뭐 밑에서 차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겠죠. 으아, 나무 죽인다.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야, 저집 보나마나 저거 100억 이상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나무들을 큰 부자들은 100억대, 200억대, 500억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이 나무를 울타리 담장 바깥으로 뺄까요?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이게 내 집이야. 라는 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에 부자가 산다는 거, 재벌들이 산다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나무들을 담장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노출을 시킵니다. 이 보물을, 이몇 억짜리 보물을 바깥에다가 노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심리가 뭘까요? 나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무를 사요. 자, 바깥에만 뺍니까? 이렇게 부자들은요, 이런 나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집에 들어가는 정문의 포인트목으로 씁니다. 포인트목.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이제 정원을 걸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런 집에는 꼭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 옆에 이런 나무를 오른쪽에서 한 채, 나무 하나, 왼쪽에서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큰 연못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온갖 희귀한 물고기들, 황금 물고기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비단잉어들 집어넣고 논의하는 거죠. 포석정이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옛날 임금들이 앉아가지고 물잔에다가 기생, 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기생이 아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무튼 뭐 그러면서 풍류를 즐기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못을 지나게 되면 내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나오죠. 현관문 앞에 꼭 이런 나무 하나씩 심습니다. 그것 또한 포인트 목이에요. 내 집에 딱 들어갈 때이 집을 확 비춰주는 거죠. 이 나무 하나로. 아, 도대체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이 얼마일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팔리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벤츠를 타고, 벤츠 500에서 벤츠 600, S600으로 올라타고, S600에서 마이바로 올라탈 때, 그런 사람들은 꼭 집을 지면 이런 나무를 사다가 넣습니다. 저도 넣어요. 저도 주택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서, 저도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런 나무를 사다가 넣습니다. 여자가 몇 천만 원 주고 명품백을 허리춤에다가 감싸고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부를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의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벤츠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듯이.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돈을 못 벌어요. 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나무를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자, 보시면서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돈을 버는 방법이 엄청난 그 기회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준비하는 자, 훗날 크게 웃으리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건 심지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가 하나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돈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지금 한우 한근에 얼마 정도 하나요? 물가 급등 시기에 다른 건다 올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여기에 자료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75에서 177편 사이에 써놓은 신자본주의의 특성편을 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자, 이게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감을 잡으셔야 돼요. 신자유, 신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새롭게 태동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그냥 속된 얘기로 짓밟아서 세계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거대한 준비 작업을 이 밑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누차 제 방송을 들으면서 들으신 분은 제가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있는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감을 잡으시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분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들려드릴 텐데요.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7년 전에 쓴 글입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자프시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75에서 177편 사이에 써놓은 신자본주의의 특성편을 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7년 전에 쓴 글입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94편부터 301편까지 써놓은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 편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늘이 뚫렸다. 그런 시대가 온다.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때가 다가왔다. 이미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이미 4년 전이 넘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지나가면 하늘 뻥 뚫렸다, 이런 세상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4년, 5년이 지나갑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림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목하라라고 지금 나오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림길이다. 이제 그 갈림길이 여태까지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금융 지식이 없고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돈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통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자산이 10토막 넘게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준비한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2000만 원이 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검색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텐데, 부의 이동 1편, 2편입니다. 바로 여기에 2017년도니까 벌써 4년 전 이야기죠. 아, 3년 넘었네요. 부의 이동편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부가 바뀐다. 지식이 있는 사람,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한 채 가놓고 갖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걸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가 있는 사람이 쫄딱 망하고 없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그 갈림길이 시작이 될 때가 다가온다 라고 글 쓴 거, 동영상으로 녹음한 게 2017년도 6월 29일입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샤프스타 방문한 시 제가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쪽에, 금융 쪽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탑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금융 지식을 갖출 경우 누구라도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금융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벤츠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막을 필요 없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그거를 내 열매로 따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돈 몇십만 원 갖고 뭘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국민기업관성에서 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다. 나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수십억 수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운대가, 하늘이 내려주는 운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세상을 어느 누군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눈치를 까고 그걸 준비하고 그 밑자락에다가 씨를 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열매를 달콤하게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0억짜리가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몇백만 원밖에 안 될 수밖에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저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고 저보다 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해서 매일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 박문환 씨 이야기를 제가 비교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때 만수르 유머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SNS에다가 하루 고작 10억 원만 딱 쓰면서 서민 체험을 해봤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농담 삼아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냥 7년 전 기준으로 만수르는 개인 자산만 26조 원을 가지고 있었고 왕가의 집안 돈을 모두 합치면 1000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고 했었어요. 당시 이자율 기준으로 보면 연간 5%의 안정적 자본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4조 1667억 원의 자본 수익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1389원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있다는 말인데 이 남들은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하루 이자 수익으로만 벌어들 수 있었으니까요. 토마 피케티는 이런 게 싫었습니다. 구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본 수입이 노동 수익을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다라고 지적.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도 뭐 흔하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돈이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절대 그런 돈 많은 사람들 부류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작은 부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유튜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자영업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들 요새 TV 조선 보면 갑부 그런 프로그램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서부터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드라마에 그 다큐멘터리에 들어오시는 분들 출연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고 쫄딱도 망해보고 그런데 다시 재기에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 뭐 해? 아, 내가 태어난 세상은 나는 이런 내가 태어난 세대는 이미 내 게 아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포기하고 욜로족이다. 무슨족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매일 떠들어 제끼면서 여러분들은 그 언론에 쇠뇌당해서 지금도 5천원, 6천원짜리 커피 마시고 밥은 못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잖아요. 밥 못 먹어도 빵 한 조각에 5천원, 만원짜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부자 못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이번 생은 내 게 아니다. 이번 생은 난 잘못 태어났다. 이러고서 포기하고 즐기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천원짜리 만원짜리 빵 한 조각 먹을 때 열 번만 안 먹으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10만원짜리로 100만원짜리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누가 어느 누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돈이 새끼를 치는 거죠. 지적합니다. 또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 결함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면 부의 양극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죠. 만수르는 뭐가 지가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됩니다만 아쉽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은 대대손손 가난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세상이 정당합니까? 물론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태동했던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대대손손 가난해야만 했던 세속 농민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던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눈다는 취지의 초기 공산주의 혁명은 빠르게 지구촌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죠. 너무 빠른 공산주의 확산에 놀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스스로 구제적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크게 반성하고 먼저 부의 세습부터 막아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971년 이전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격은 정확하게 온스당 35달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 불멸이죠. 신림시장에 순대를 사러 가면 5년 전에 가나 10년 전에 가나 같은 돈으로 똑같은 양의 순대를 살 수 있는 시대, 요걸 구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잘 들으세요. 자, 신림동에 가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순댓국 가격이 똑같았다. 자,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요, 4천원, 5천원 하던 10년 동안 어떤 데는 싸게 파는 데는 2천원에도 팔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파는 데가 있지만 그 중국집 앞으로 2천원에 팔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원자재값이 5배, 10배가 오르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는 구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짜장면 값이 동네에서 거의 큰 변동이 없었어요. 4천원에서 많이 올라봐야 5천원. 그죠? 근데 지금 조금 비싼 데는 8,000원 하고요. 조금 싼 데는 6,500원, 7,000원 합니다. 간짜장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짜장면하고 간짜장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볶는 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간짜장 이렇게 불러서 4,000원짜리 6,000원 받아요. 보통 1,000원 이상, 한 그릇에 1,000원 이상 곱빼기면 따블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짜장면 4,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갑니다. 이거는 지방 도시에서 그렇게 팔아요. 수도권에서. 서울은 보통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넘습니다. 최하가.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10년 동안 머물러 있던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5달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 불멸이죠. 신림시장에 순대를 사러 가면 5년 전에 가나 10년 전에 가나 같은 돈으로 똑같은 양의 순대를 살 수 있는 시대, 요걸 구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금값에 고정되어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고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경로로 딱 한 번만 큰 돈을 딱 손에 쥐게 되면 그 가치가 고정돼서 평생 놀고 먹고가 가능한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세상을 귀족과 천민으로 나눠서 영속하게 만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만수르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 끝에 시도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만으로 부의 세습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10%가 넘었었는데 상속받아서 절반 뚝 상속세로 납부해도 그것이 다시 100억이 되는 것은 복리로 고작 7년에 채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렵게 이룩한 기업의 토대를 붕괴시킬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물가라고 하는 장치를 새롭게 심기로 했어요. 물가는 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경제, 나라를 움직이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느 순간까지는 물가가 고정적으로 별로 변동폭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불과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4,000원, 5,000원이 그냥 10년 넘게 계속 동네에서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6,000원, 7,000원, 8,000원으로 지금 올라간 지 지금 채 1, 2년밖에 안 된 거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자, 우리나라 기본소득, 시간당, 노동금액 그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장면 값이 4,000원, 5,000원씩 10년 동안 유지되던 게 지금 30%가 오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4,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됐으면 50%까지는 아니어도 35%, 38%까지 오른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4,000원 주고 먹던 거 지금 6,000원, 짬뽕 4,500원 받던 거 지금 6,500원. 그러면 몇 프로 오른 겁니까? 5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100만원이면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이 됐어야죠. 똑같이 움직여도 여러분들이 100만원 월급이 200만원이 넘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물가를 오른 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겨우 똑같이 지금도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가난 유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으로 곤도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지금 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안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커피 5,000원, 6,000원짜리 마시는 우리 이 젊은 세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전 재산이 탈탈 털리는 날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강도가 와가지고 이게 빼내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 100년 동안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경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일반적인 등락을 만드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급한 상승을 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급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물가가 치솟았던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폴 볼커가 한꺼번에 75베이스포인트나 올렸던 시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폭락을 경험한 적도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실적과 관계없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 가치가 추락하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인 주식이 그 종목의 실적과 관계없이 상승하는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가격의 이론적 등락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뭐 주식, 채권 이런 전통적 투자 자산이 조금이라도 이론적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오류의 중심에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가라는 장치를 두기 시작한 이후 모든 가격의 고정적 가치라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급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죠. 온스당 35달러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온스당 1000달러를 넘었고요. 2011년도엔 1700달러마저 넘었어요. 최근에는 2000달러도 넘어서면서 대략 50년에 걸쳐서 5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럼 자, 50배가 오른 거예요. 30몇 달러짜리가.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금반지를 실버바로 바꿔라. 금반지를 실버바로 바꾸는 겁니다. 몇 그램짜리를 1kg짜리 실버바로 바꾸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해라.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제 주변에 있는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금반지를 내다 팔고 가격이 금값이 올라갈 때 3배, 4배가 더 뛰는 실버바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비록 골드바가 아니라 실버바이지만 그거를 쳐다보고 실물을 받아본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야 하는 생각이 들죠. 실버바를 골드바로 바꿔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실버바가 골드바로 바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 근사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권을 사더라도 뭔가, 복권이 뭐예요? 안 맞을 거 뻔하잖아요. 800 몇십만 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실버바는 800 몇십만 분의 1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돈 몇만 원 갖고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추진력이 여러분들의 불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하려고 안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입이에요. 이제 이런 세상이 왜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세계와의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요. 자,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12억 명인가 그렇죠. 지금도 한 달 소득이 몇천 달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90%가 넘어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 대충 눈치 까시겠어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아 이게 말이 새벽이라서 좀 꼬이네. 아르헨티나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자,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미국 말을 안 들어서 짐바브웨 이 빈민국들 인플레이션 겪으면요 나라가 망해요. 민심이 움직이게 되면,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그 나라 망합니다. 미국이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작업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걸 대한민국이 피해갈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권이 흔들립니다.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국민기업이 제가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몇십만원 갖고 10배, 20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터져서 100배, 몇십배, 짧은 시간 안에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 이걸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남들한테 팔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 소나무의 가격이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되는 날 여러분들 팔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실버바, 골드바 집안에다가 금고 속에다가 처박아 놓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들은 아파트 사놓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아파트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30억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9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30억 주고 아파트 지금 못 사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버바를 사놓으시든 골드바를 사놓으시든 나는 골드바 못 사. 돈이 없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골드바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사세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걸 실천하십시오. 이 국민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때 여러분들은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쥐고 있으셔야 돼요. 농사꾼들은 아마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아니라 쫄딱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폐가 다섯 토막, 열 토막이 나는데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문한 씨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금과 현지의 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금에는 백금가루를 좀 더 섞어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유 가치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단지 이 금에 지불되어야만 하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 100억 원을 상속받아서 그 돈을 장독대에 묻어놓고 이자 없이 50년 후에 꺼냈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돈의 실질적 가치는 2억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손... 자, 아까 제 금의 이야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70년대에 금을 사가지고 놔뒀던 사람은 이 재산이 수백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똑같이 현금을 싸들고 땅 속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은 지금 2억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백억짜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에 묻어놨던 그 돈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가 지금 몇억짜리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틀도록 하죠. 받아서 그 돈을 장독대에 묻어놓고 이자 없이 50년 후에 꺼냈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돈의 실질적 가치는 2억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손자에게 상속을 해서 그 손자가 50년 후에 장독대에서 이자 없이 꺼낸다면 뭐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겠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저희 아버님께서 340만 원 정도에 주고 사셨다는데요. 그 집이 지금 2억 정도 한다면 대충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소실되었는지를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신자본주의 태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물가라고 하는 신박한 장치를 심은 시기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장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앞서 상속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리 때문에 새롭게 심어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어요. 물가 역시 아무리 올라도 이자가 덩달아 높았던 시절에는 구매력 상실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우 은밀한 장치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에서 이자율마저 제로까지 가게 되면 실질금리로요. 그럼 실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당장 지금 당장의 지불 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결국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을 이자가 없는 장독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주가가 이유 없이 폭등했다고 믿습니다. 뭐 혹자는 부동산이 폭등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 투자하는 거하고 은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상. 자,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투자 중에서 가장 고액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동폭,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이자를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가?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작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을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채권시장은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채권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건 이거는 세상에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적 가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돈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M1, 즉 본원 통화 증가율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더 많이 쏟아졌어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기록했었던 최고치가 17%보다 작았다는 점과 비교해 보신다면 현재 유동성 확대 정책은 정말 전무후무한, 말도 못하게 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자, M1, 본원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국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통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통화의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크게 변동폭이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에서부터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TV에서 뉴스로 어쩌다가 한 번씩 툭툭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왼쪽 귀에서 듣고 오른쪽 귀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아이쿠 이거 너무 늦었다, 언제 이런 세상이 왔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재기 시작하고 쌀을 사재기 시작을 할 때 이미 때는 여러분들은 늦은 겁니다. 막차 타는 거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막차를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의 회전이 빨라져요. 왜? 내 돈 갖고 있어봐야, 통장 안에 넣어놓고 있어봐야 휴지 조각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유동자산 바꿔버리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산으로 빨리빨리 사서 내 집안에다가 쟁여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라면 싸게 사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재기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나라가 불안해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온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회전이 빨라지는 조짐이 벌써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 박문환 씨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방송 계속 들어보죠. 지금 한우 한 근에 얼마 정도 하나요? 물가 급등 시기에 다른 건 다 올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그래도 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서 속상하시다고요?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면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마저 포장되어 시중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주식 발행량은 사상 최대치까지 상승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 공급량이 즉시 늘어났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많은 공급이 있었음에도 몽땅 흡수하고 증시는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채권 역시 공급이 크게 증가합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은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건 지난 1년 전 대비 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만 시장은 이런 엄청난 물량의 증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치는 마구 치솟았어요. 하지만 주택은요? 가치가 오른다고 갑자기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마구 오르기 전에 수년에 걸친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못했다면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물론 금융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장의 물가 상승이 원망스럽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인류는 평등하다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자본주의 시대에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가 무척 중요했지만 물가와 금리라는 장치가 심어진 이후의 세상은 훨씬 더 공정해졌으니까요. 아무리 자, 조금 아까 이 박문환 씨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헛뜻 듣지 마십시오. 자,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이미 못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식한테도 나랑 똑같은, 나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물려 주시고 싶으십니까? 바꾸셔야죠. 내가 그런 집안에서 못 태어났다고 내가 부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니까 그거는 내 사주팔자하고 틀리니 그것은 포기할지 몰라도 작은 부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인류는 평등하다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자본주의 시대에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가 무척 중요했지만 물가와 금리라는 장치가 심어진 이후의 세상은 훨씬 더 공정해졌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듯이 자 공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식만 있으면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나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나 금융 지식이 경제 지식이 준비되어 있고 이 준비되어 있는 지식으로 내가 행동만 하고 움직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공정한 게임이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된 지 오래됐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지식, 경제적인 지식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그 확신을 갖고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길 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몰랐으면 여태까지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을 바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쓰는 것부터 바꾸고 당장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쓸데없는 돈 1,000원, 2,000원, 몇만 원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요? 물가는 그 자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고요? 물론 있죠.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물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실물자산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리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뭔가 남들한테 비싼 금액에 팔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당연한 거죠. 주식 투자는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물 자산, 실물 자산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 원짜리 주식을 다섯 주를 사고 백 주를 사듯이 자,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이십만 원짜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를 사서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때에 그때 5배, 10배 받고 30배 받고 팔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넋놓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 올 텐데 그죠? 곧 옵니다. 아주 작은 부작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더 공정해졌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듯이 물가는 그 자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고요? 물론 있죠.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물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작은 부작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지식을 갖추고 말고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에요. 금융지식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도 물가세, 인플레이션 택스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하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자, 박문환 씨가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초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도 막을 수가 있다. 뭐 하나로? 지식 하나로. 자, 그럼 알고 있으면 그걸 피하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피하실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싸워서 그걸 내 것으로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느낌을 가지셨으면 움직이십시오.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국민기업이 거대한 프레임으로 다 와꾸를 짜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씩 심으시면 됩니다. 그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실물 자산, 현물 자산으로 몇 배, 몇십 배의 가격을 뻥튀기해서 팔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현금으로 돈다발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데,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피할 이유도 없죠. 그 피한다고 왜 피해집니까? 오히려 거대한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이 돌파를 하셔서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만이 실물 자산은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만이더라도 금융 지식에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작용에 해당된 자, 돈이 없어도요, 부동산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부동산 10배 이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나무에다가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여러분들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 능력 없잖아요. 수십억짜리 산다고 3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무는 틀려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싼 게 올라갈 때는 비지떡이 아닙니다. 싼 게 오히려 대박이 터져요. 자, 부동산 투자 말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실물 자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기업이 제가 돈을 버는 이제 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사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하지만 금융지식을 갖추고 말고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에요. 금융지식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도 물가세, 인플레이션 택스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하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부동산만이 실물 자산은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만이더라도 금융지식에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문한 씨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이고요.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요 조그만 나무가 물론 이것도 5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는 그런 나무지만 이 나무가 시일이 지나가면 이렇게 10배가 돼서 5억이 되고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까이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 여기에다가 이 더벅머리를 깎아주면은요, 이거 환상적입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머리에 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주면은요, 상품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요것 또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자, 이것으로서 지금 7부 녹음이 끝났나요? 뭐 8부까지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번 동영상은 1시간이 넘게 녹음이 됐는데 좀 짧게 한 15분, 20분짜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계속 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뭐 한 시간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확실하게 한 동영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 때는 만들어야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건 뭐 그 사람 운이 없는 거고요. 그냥 여기저기 찔끔찔끔 들어가서 아 이거 뭐 별로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휙 들어왔다가 휙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들으신 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새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벌써 7시가 다 돼가네요. 자, 돈 버는 사람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하고는 잠자리부터 틀립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부자가 되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국민기업 프로젝트를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먹는 거 줄이시고 쓰는 거 줄이시고 투자하십시오. 먹고 쓰고 똥되면 그 다음날 변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